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구약 성경 689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의 말씀이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말들, 진짜라는 말이 중요하죠. 왜 이 말을 붙였는가? 조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오해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진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말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복음을 깨달았다. 자, 이 말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첫째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뜻에서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믿고 보니, 아, 내가 복음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아가서 복음을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확신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확신 속에 있다. 자, 이런 의미로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 말은 하자가 없는 말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죠? 나는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반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깨달은 복음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쉽게 말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복음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말은 쓰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 이야기하고 자기가 받은 응답 이야기하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라야 올바른 복음이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심의 어떤 복음. 그래야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죠. 말씀 중심의 기록 복음입니다. 내 경험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심의 복음. 뭐 1번과 2번은 똑같은 말인데 제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확실히 서 있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생각 말했던 것처럼요. 자, 우리의 생각 이게 자꾸 복음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이 수없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게 전부 다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복음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어설픈 지식을 완전 복음이라고 이해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요즘 나홀로 예배 때 어설픈 복음에서 완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야, 난 정말 어설픈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은혜 속에서 내가 완전한 복음을 더 깨달아가는 것이구나. 막 전에는 나는 완전한 복음을 깨달았고 막 완전한 복음 위에 서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누려야 될, 더 깨달아야 될, 더 알아가야 될, 더 배워야 될 복음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우리의 생각 이게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서 잘못 들은 지식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복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이미 복음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복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야, 이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것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요, 참 조심스럽게 좀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맞으면 아, 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식과 비슷하면 아, 복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가장 크게 아멘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슷한 설교를 목사가 강단에서 전가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복음을 자기 편리주의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준이 없는 복음, 성경적 기준이 약한 복음,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변절시키거나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또 어떤 말을 자주 쓰느냐면 나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려야 된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눌린다. 좋은 말들은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 무엇을 해야 복음을 누리는 겁니까? 어떤 복음을 누리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죠? 이걸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복음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것을 복음 누린다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복음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나, 뭐 등등 잘못된 뜻으로 사용하는 복음 누림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복음은 우리의 전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복음을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라면 도움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인 훈련이라면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가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 이상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대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워야 돼요.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설교요, 훈련이요 등등이단 말이에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힘껏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어버리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 읽죠. 성경 안 배우죠. 말씀 묵상하지 않죠. 어떻게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냐. 자꾸 설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도 없고 저 설교도 없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설교 많이 듣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성경 진짜 제대로 읽어버리면 최고의 설교가 뭡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설교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다른 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듣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돼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매일 정한 시간에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하모니카를 배울 때요 그 선생님이 진짜 연주를 잘하거든요.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 목사님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매일 목사님 10분만 연습하세요 이러더라고요. 10분 이상도 할 필요 없습니다. 10분만 하더라고요. 10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매일 10분 이거 뭐 많은 시간도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부른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불렀으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뭐 갑자기 부르고 싶을 때 그냥 막 한 시간 불러버리고 막 한 달 내내 그냥 처박아 두다가 막 한 달이 뭡니까? 6개월 내내 처박아 두다가 또다시 불러 하니까 이게 됐냐 말이지. 우리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되어서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왜 하모니카를 꼴랑 1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못할까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모니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관심 가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느냐?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목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성경은 막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아는 것이고 알지는 뭘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뭐 다른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성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야 성경이 답이었구나.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성경이 답입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성경이 답이었구나를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꾸 제가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복음 누림이 세상 누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 하면요 타락 누림이 아니라고요. 자,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막 자기 생각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방향으로 복음 누림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가보면 세상을 누리고 있고 타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절제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규모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누려지는 겁니다. 절제와 영적인 규모가 없이는요 이 복음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의 체질이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세상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원래 타락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원래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금방 우리는요 복음 누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올바른 복음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요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요 성경 강조하면요 율법이고 복음 강조하면 복음인 줄 알아요.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은 뭔가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고 아직 복음의 충격을 덜 받은 사람이고 성경을 강조하면 아직까지 복음의 결론이 안 난 사람이고 그죠?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복음 하면 막 진짜 뭔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라야 돼요. 여러분의 눈은 항상 성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누린다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과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복음 누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누림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누림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주의에 빠진 증거다. 아, 저 사람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것이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가 최고의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증거다. 아, 저 사람 복음을 좀 더 누려야 할 것인데 그거 자체가 교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교만해요. 그죠? 아니,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알겠어요? 자, 내가 어떻게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설교는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더 누려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 저 사람은 복음을 더 누려야 된다 이 말하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더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조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뭐 카페라든지 뭐 은택도 교회 방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하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다 보면요. 차우적은 자기가 속한 단체의 어떤 글들 또 이상한 좋은 글을 따가 와가지고 막 자유 게시판을 막 뭐라 하면 그런 걸 도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 이 사람 나는 정신병자라고 봐요, 내 생각에는. 아, 여기는 성경 읽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게 은택도 교회구나. 아,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 그 모임의 목적을 알고, 그 게시판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탁탁 맞춰가야 뭔가 이렇게 정신이 올바르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막 이상한 글들을 끌어와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내가 그거 지운다고 내가 또 시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들을 해요, 막.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성경읽기 방송하다 그거 지운다고 내가 또 틀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들 주위에 정상적이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사고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막 예수 믿는다고 막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겠냐는 거지. 내가 봐도 참 규모가 없고 형편없고 아유 싶은데 솔직히 그것도 교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나한테 올까 싶어서 겁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최고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말들 사용하려고 하면요 그에 해당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을 사용할 것 같으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삶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자다. 자, 이런 말들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누가 전도자입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전도자입니까? 저는 전도자에 대한 구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도자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전도자이냐 이게. 전도하는 사람만이 전도자냐 말이에요.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만이 전도자냐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이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또 옳은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경에 도대체 전도자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총 몇 번이 나오는가를 봤더니요. 9회 나오더라고요. 전도자. 뭐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전도자라는 단어를 쳤을 때 9번 나오더라고요. 이 9번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도서에 7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한 번이 나오고요. 디모데 후서에 한 번이 나와요. 뭐 성경 구절은 제가 다 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1장 2절, 1장 12절, 7장 27절, 12장 8절, 9절, 10절 한 번씩 나옵니다. 그 7번. 사도행전은 21장 8절,
전도자 빌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전도서를 딱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 전도자라는 말을 사용했냐 봤더니, 백성을 소집해 놓고요, 백성을 소집해 놓고 삶의 교훈, 뭐 신앙적 교훈을 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전도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봤자 모르고 저도 잊어버리니까. 전도자라는 뜻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삶의 교훈이나 신앙적 교훈을 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잘 보면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과오를 많이 범한 사람이에요. 그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 헛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인데,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딱 볼 때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삶의 교훈을 줄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헛되다. 요거 말했는데 전도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후손들에게 헛된 삶을 살지 말 것을 부탁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라고 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그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 갔다가 이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적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전도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에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 전도자도 일단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면 실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실수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까요? 안 할까요? 연약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전도자의 실수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전도자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용납한다?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이 개인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용납하는 거 뭐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자신이 용납한다고 해서 그걸 두고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성경적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복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용납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전도자도 사람인데 조금 잘못할 때 가서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서 뭡니까? 덮어버리는 것도 옳지는 않다.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책임감이 큰 사람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도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럼 실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자가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이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전도자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을 잘 깔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평소 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본 거예요.
자,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내 입장에서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그 확신 위에 서 있다는 증거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해석은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라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 해야 된다. 내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 해야 된다. 그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자, 이런 것들을 자꾸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왜?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아니요, 훈련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는 딱 눈을 집중해야 돼요. 자,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너무 세상을 누리는 것을 복음 누린다. 야,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복음 누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을 누리고 타락을 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누림이 아니다.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누려야 된다. 자, 나는 전도자다. 자, 이런 말도 우리는 자주 하죠. 그럼 누가 전도자냐 이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자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냐?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전도자라는 단어가 9번 나오더라. 전도서에 한 번, 사도행전에 한 번,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오더라. 전도서에 사용되어진 전도자라는 개념을 보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삶의 교훈의 말씀을 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전도자라고 했더라. 신약을 보니까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가르쳐서 전도자라고 했더라. 고로 전도자는 신앙적으로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도 전도자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전도자다. 그러나 전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이걸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의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성경적인 균형을 잘 잡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요, 성경적인 균형을 못 잡아요. 성경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만이다. 교만이. 복음을 말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복음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 복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 복음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역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복음 말하면서 비판하는 거 자, 이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요, 복음 말하면서 무례히 행하고 복음 말하면서 비판하고 이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겸손히 우리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죠? 입으로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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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뭐 복음 강박증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겸손히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빛을 바라고 사는 것이 올바른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게. 너무요 화려한 것도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이 많은 영광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복음 깨달은 사람으로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겸손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더 깊게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